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가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이 줄어든다.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한국은행은 최저임금과 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과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이른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1.1%포인트 오르면서 월 평균 급여는 각각 12,000원, 만원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산업별로 구분해보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또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도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은 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식료품, 1차 금속, 섬유제품 등의 업종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복, 높이 제품 등의 제품 생산성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가죽, 가방, 신발과 같은 비공업 분야에서는 생산성이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나타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최근 2년간의 인상 효과는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큰 폭으로 이뤄져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